성주의 리즈 시절. 왜 이렇게 말랐냐? 아오지 탄광에서 일할 때 멸치 주먹밥 하나만 먹으면서 석탄 캘 때 70kg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86kg 이렇거든요. 나는 근데 살이 좀 쪄야 돼. 턱이 이렇게 각지고 볼이 이렇게 파였잖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얼굴이 이제 더 리즈를 찍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면담을 하잖아. 첫 마디가 야 너는 근데 북한 특수부대인 줄 알았다. 애들 패고 다니냐고. 아 절대 아니라고. 눈 그렇게 뜨지 말라고. 눈 항상 크게 뜨고 당기라고. 그 선배들 지나갈 때 눈 깔고 당기라고. 진짜 진심으로 좀 많이 걱정해 주셨어. 선배들 막 지나갈 때마다 복도에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이러면 눈 마주치잖아. 바로 야 씨가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냐? 또 그때 당시 울산이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영악 바람 알아? 짱구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진짜 실제야. 진짜야 진짜. 이제 조직폭력배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 혼자서 안 댕겨요. 한 3, 4명이서 같이 댕겨. 딱가리들이랑. 또 그래야 또 쭉 가오가 사니까. 복도에서 좀 시비를 많이 털고 댕겨. 내가 딱 걸린 거야. 눈을 왜 그렇게 뜨고 댕겨. 씨발 새끼야 이러더라. 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좋된 거지. 그 이후의 얘기는 유료 결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토라고 알아요? 놀토? 요즘 학생들 놀토 모를 텐데 난 중학교 때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어. 이게 퐁당퐁당으로 토요일은 놀았어. 놀토라고.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또 학교를 갔어야 됐어. 근데 학교를 가서 뭐하냐? CA래. CA 알아요? 특별수업? 부를 또 정해야 돼. 내가 이제 만들었어. 우리 학교에 만화책 읽기 부를. 그래서 만화책 읽기 부 활동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만화책을 빌려가야 돼. 안 빌려가면은 복도에 서 있어야 돼. 4시간 동안 계속 만화책만 읽는 거야. 그냥. 너무 행복했다. 그때 생각만 해도. 그때 봤던 이제 만화책이 고스트 바두가. 그때 이제 나루토? 그때 원피스? 데스노트. 되게 명작을 많이 봤어. 명작. 테니스의 왕자는 안 봤어요. 그 주인공 눈이 좀 맘에 안 들어서. 강철의 연금술사, 에반게리온, 배틀장인가? 그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거. 제일 재밌게 봤던 거 샤먼킹. 샤먼킹 아주 남자의 만화였지. 형 그냥 개씹덕이네. 야 이거 안 본 남자가 어딨어. 이거 안 보면 찐따야.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안 보면 그 반에서 대화 못 김. 어제 정상 결점 봤냐? 와 씨발 그거 뭐 울었잖아 막. 야한 건 안 보냐고요? 만화책 뭐 빌려왔는지 검사를 해.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 이제 뭐 빌려왔는지 싹 보여주고 그래 가서 읽어라 이러면서. 브로커들이 있었다고? 야한 만화 같은 거 학교에 막 반입해가지고 팔고 막 이러는. 아 근데 그런 애들 있긴 했었다. 맞아. 근데 우리 때도 있었다. 우리 때는 그 공CD에다가 야동을 꾸어가지고 파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 지금. 철컹철컹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새끼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애들의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까 이제 고객 유치를 잘해. 아 이 새끼가 좀 그런 거에 좀 눈이 띄었다. 평상시에 막 섹스 거리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쓱 가가지고 야 이번에 좀 따끈따끈한 신작 있는데 관심 있으면은 내일 5,000원 갖고 와라. 또 그 새끼 또 5,000원 갖고 와. 아이씨 그때 당시 5,000원이면은 짜장면을 세 그릇을 먹었어. 아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카테고리가 있었어. 서양, 일본,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 SOD라고 하나? 뭐 기획 카테고리가 4~5개 있었어요. 진짜로. 아니 나는 안 샀어. 사는 걸 같이 보긴 했어. 학교에서 틀었어. 학교에 큰 TV 있었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어떤 미친놈이 이제 걔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점심시간에 틀었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뭐 이제 공CD로 야동 팔아서 뭐 돈도 좀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재밌는 게 아 얘 좀 천재인가 보다. 얘 요즘에 장사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대단한 사업가가 됐거나. 이 새끼가 체육복을 대여하는 사업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게 체육복이 까먹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 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반에도 있고 1반에도 있고 2반에도 있고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체육시간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돌아다니잖아 복도를. 야 너 체육복 있냐? 다른 반 가서 야 너 체육복 있냐? 이러잖아.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복도에서 체육복 빌려주는데 돈을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 얘도 이제 완전 양심은 있는지 한 번에 500원인가? 그래도 뭐 500원이면은 한 5명한테만 빌려줘도 2,500원. 아니 또 심지어 체육복을 매일 빨아와. 두 벌을. 그러니까 자기 거 입을 거 빼고 두 세트. 대단한 새끼. 아무튼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나? 아니 장사 수완이 대단하지 않아? 뭐 내가 모르는 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새끼라면은 막 교과서 대여업도 했을 것 같고. 이름이 준석이었는데 뭐 쳐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저 91년생입니다. 91년생 이준석. 이 새끼 깜빵 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야동업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 새끼 어디 큰 손 돼 있는 거 아니야? 첫 차로 올드카? 이걸 사겠다고? 나 초등학생 때만 해도 이 각 그랜저가 진짜 완전 회장님 차였는데 요즘 그랜저랑 저때 그랜저랑 이 위상이 다르지. 진짜 저때 그랜저가 진짜 성공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랜저 정도면은 성공이다.
이 급식 친구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거 족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하면은 진짜 아반떼도 존나 빡세. 야 나도 빡세 나도. 진짜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야. 마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나는 무조건 서울대 2학년 연고대 3학년 갈 수 있을까? 대학이라는 거? 야 그래 야 소나타는 너무 족밥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족밥은 나였고 커서 페라리를 탈 거야. 나는 커서 포르쉐를 탈 거야. 나는 성인 되면 벤츠를 살 거야. 나는 돈 좀 모아가지고 스파크를 살 거야. 나는 이따가 대중교통 타러 갈 거야. 첫 차 뭐였냐고요? 아우디. 난 첫 차 아우디, 두 번째 벤츠, 그 다음에 아반떼. 나는 진짜 집이 어려웠어. 그래서 꿈이 있었어. 집에 대한 꿈, 집의 가전에 대한 꿈.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좀 여유가 생겨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존나 큰 TV랑 존나 큰 냉장고랑 존나 큰 소파를 샀어. 그게 내 첫 번째 꿈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진짜 좋은 차, 마음에 들었던 아우디 A7 딱 샀어. 그 다음에 이제 후회했지. 좋은 걸 사봤자 내가 밖을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닌데, 한 달에 250만원씩 나가는 아우디 A7을 샀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많아. 3년 동안 2만 킬로 탔나?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돈을 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아반떼. 근데 아반떼가 나는 오히려 너무 마음에 들어.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요즘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 느껴지더라. 다음 차도 무조건 국산으로 하고 싶어. PPL 받았냐고요? 야 현대 자동차한테 PPL 받으면은 씨발 내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겠냐? 그 와중에 개떡상 중 개꿀. 야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별명인데 진짜 개유치하네. 초딩이야? 야 이거 댓글 뭐야? 이거 보고 웃는 거야? 아 이 초딩 새끼들 약간 초딩 감성이구나. 학교 가기 싫다. 야, 니네 학교 언제 가냐? 설마 니네 내일 가니? 3월 2일 날 개학이야? 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밥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통학버스 타고 아침 조례하고 1교시 막 수학이고 잡아 죽겠고. 너무 재밌겠다. 이제 새학기구나. 설레. 그 어색한 분위기. 반에 아는 애 아무도 없으면은 혼자 찐따처럼 그냥 쭈그려서 앉아있고. 너무 재밌겠다. 제가 좋아하는 애랑 반배정 같이 안 됐어요, 형. 나는 좀 남녀공학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녀공학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 지금 우리 학교는 막 이런 거 좀비물이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설레, 씨발. 좀비물인데도.